이 창설자는 워치만 리고요. 그게 이제 2년 후에 두살 터울인데 2년 후에 태어난 위드니 시리가 이제 후계자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교회의 많은 그 교리나 활동을 하는 그 사상들은 실상은 워치만 리보다는 위드니 시리의 사상이 더 많습니다. 워치만 리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위드니 리보다 더 건전한 쪽에 속합니다. 조금 이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워치만 리가 위드니 시리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자기네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단죄를 할 정도로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치만리는 이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워치만리도 기본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신화 사상은 똑같고 양태론도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워치만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워치만리보다 위드니 시리는 더 나쁩니다. 그런데 위드니 시리의 사상이 지금 한국에 보급이 되어서 많은 한국 분들은 위드니 시리의 그 사상을 거의 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아마 그 워치만리가 저술한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꽤 많이 보시고 소장하고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는 그리 심하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위드니 시리가 점점 이 보급을 하면서 자기가 대만에서 5년 동안에 30만 명이었던 숫자가 300만 명이 됐습니다.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추종자가 늘어나면서 소위 이제 신격화 아닌 신격화가 되니까 이제 위드니 시리가 점점 많은 그 이상한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결국 이제 워치만리도 선을 긋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니까 이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먼저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창설자 워치만리는 1903년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기독교인 가정입니다. 할아버지도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중국의 이름이 니수춘인데 징치는 자라고 합니다. 17살 때, 20년, 1920년, 17살 고등학생 때, 본학연 했고요. 20세 때 경건 운동을 하고서 불과 약관 25살 때에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꽤잘 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36세 때에 7,000명 교인과 700개의 지방교회 교세를 확장시켰고, 49세 되는 1952년에 국가안전부장에게 체포되어가지고, 20년 복역 중에 72년도에 69세를 일기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 당시 죄목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자의 스파이였습니다. 워치만 리가 이제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위드니 시리를 대만으로 보내서 400명에 불과했던 대만 섬의 성도 수를 5년 사이에 4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놀라운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위드니 시리는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승자가 위드니 시리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게 한국 이름이 이 사람이 이상수가 있는데 중국 현재 중국 공안에서 저한테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지금 세계 9개국 나라의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 단체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이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데 그게 중국 공안에서 아주 최근에 그 지금 중국 공안 현재 중국 공안은 지금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좀 퇴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이언은 내년 총회를 중국에서 하려고 이미 중국 정부 공안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 허락받아서 나머지 추가 소류만 보내달라고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내년 이제 3월 달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이단을 퇴치해 줄 테니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여기에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중국 공안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허락해 줄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제가 중국에 한 7, 8년 전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야, 중국 사람들 열의가 대단합니다. 한 사람도 안 가. 점심, 저녁, 도시락, 투고에다 먹으면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한 사람도 안 가고 공부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한 명도 안 가고 매일 와서. 누구 오면 이렇게 보고 우리 식구면은 들어오고 우리 식구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사에게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내가 이 사역이 이게 나쁜 게 아니니 이게 합법적으로 중국 공안에다 허락을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와서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선교 못하고 쫓겨가서 안 된대.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비두세요. 그냥 선교하세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문이 열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우리 회의 멤버가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중국은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오늘 아침에 온 정보가 바로 이 위드니스리가 이상수라고 그랬는데, 유별나게 거기에 이단 다른 교주들의 이름은 있는데 이 지방교회의 위드니스리는 이상수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돌아가서 다시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그제까지 강의할 때는 이상수를 얘기했는데 한국 이름이, 오늘은 제가 이상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만큼 이렇게 이단 사역은 아주 그냥 매일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줘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이상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934년도에 상해로 이주해서 정식으로 이 워치만리하고 무려 28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많은 그 지방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계시를 받고 부흥을 일으켜갔습니다. 중국 공산화 이후에 대만에서 활동하다가 이 62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 서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람 오래 살았어요. 97년도까지 살았으니까 9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많은 신구약 성경 주석, 강해, 또 그 많은 그 강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는 지금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천 개 이상의 지방교회와 30만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미국 동부로만 확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치만리하고 가까운 동역자였는데 바로 스테판 칸.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있는가 좀 찾아보시고, 이 사람 자녀라도 있는지 한번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확인이 되면 꼭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또 다른 데 가서라도 어디에 있더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한국의 지방교회는 한국의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 필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이제 지방교회가 왜 문제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할 때는 항상 교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거기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나하고 틀린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 아닐 사람이 없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 순복음을 보면 이단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막 간증도 와서 하고 막 할렐루야 떠들고 막 생쇼를 하는데 장로교 측에서 볼 때. 근데 또 반대로 그쪽에서 볼 때는 이 장로교는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정적 조용하고 예배도 그냥 기도도 얌전하고, 그쪽에서는 그런 건 기도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신론에서 첫째가 이제 이 신인 하빌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이제 저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신 하나님과 인 사람이 하나가 된다. 똑같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위드니스리의 사상은 쉽게 말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그 갭이 있는데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반대가 되는 얘기죠. 우리는 휴먼 네이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혹 성자는 될 수 있죠. 그런 세인트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신은 신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인 합의를 말해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그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이 어떤 상품을 대량 생산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한다. 자 무슨 이게 무슨 뭐 마켓에 무슨 뭐 물건 되기 위한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교회의 이 갓맨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정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이 문제를 본 사람은 극소수고 그 극소수 중에도 다 또 믿는 게 아니고 아주 골가운데서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특정 그 우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구나 이렇게 우월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된다 내가. 그리고 둘째는 그것도 또 그 중에서도 모두가 아니라 소수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또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믿고 있는 사람 내가 거기에 있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은 우리는 아주 좀 이따 이제 그 사람이 쓴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쓰레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쓴 책에 쓰레기라고 나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있습니다. 그 특별한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우리는 모두 다 똑같아 그것이 그 구원론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구원론이 등급이 있어 이렇게 누구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이렇게 하니까 그 누구 분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은 14만 4천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18만 명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얘기는 안 해. 이제 그거 바뀌었어요. 전 세계의 종교가 대통합될 때까지. 그거예요. 근데 종교 대통합은 이제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죠. 무슬림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마르고 달토로 해먹겠다 이 얘기죠. 결국은 이제 주제를 그걸로 바꿨는데 그 14만 4천에만 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치하면서 이 지상 천국에서 호령을 하고 부리고 산다는 거야. 고부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학교도 포기해야 되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5일 동안 전도 나가야지 공부해야지 그 생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만 들어가면 이 모든 고생 끝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 누구나 다 거기에 등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급은 다르게 있죠. 성경에 보니까 뭐 다 있잖아요. 그 상급은 여러 개지만 구원은 하나죠.
구원에서 등급은 없잖아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많잖아요. 면류관은 종류가 많은데 그러나 구원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등급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여금 딴 데로 이렇게 돌리지 못하게 자기네 쪽으로만 몰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이죠. 웨슬리 존이 친하게 I and the Father are one.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줬었죠. 아주 그 한 문장으로 아주 쫙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는 그 아는 복수형이지만은 그래서 그 복수가 인격의 복수를 실증하니까 사벨리스의 그것을 쫙 반박을 하는 반면에 하나는 또 하나님 안에 본성이 하나니까 그걸 실증함으로 아리우스를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방교회 양태론이 왜 문제일까? 지금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방교회 양태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계속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한 가지의 세 단계고 그거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 방면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옛날에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얼음이 물이 되고 뭐 우리 수증기가 되고 뭐 내가 집에서는 뭐 아빠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고 이거 양태론 전형적인 양태론이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지방교회 양태론의 이 문제점을 제가 아주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예. 삼위일체 조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리고 각 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고 위격으로 셋으로 이게 이제 서로 상호 교류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상호가 또 구별이라 이거예요. 양태론은 구별을 안 해. 그게 그놈이요. 그래서 양태론은 단일신이 되어버리죠. 예. 자, 그러면 정통신학적 삼위일체 그렇게 이종성 박사의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양태론을 제가 보겠습니다. 양태론이 아주 제가 요약을 딱 해줬습니다. 문제점. 보겠습니다. 양태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 주장은 성부가 성자, 성자가 성령 하나예요.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고 성부가 성령이고 다 하나. 그렇다면 자 예수가 성부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것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불사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런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양태론의 문제점이라는 가장 첫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태론의 문제점이라면 자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있죠. 어센션 할 때 그렇죠? 레저션하고 어센션 할 때 부활하고 승천할 때 제자들이 쳐다보시니까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감옥에 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데 이 사람은 그럼 잡아. 그렇게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님이 자 성령과 동일인이라면 지금 성령은 이미 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그 상황 이미 와 있어 여기. 이래서 양태론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천국에 계신다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안 계시고 이미 여기 계시는 거야. 그분이 그분이니까. 동일인이니까. 삼일 하나님이에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 거기서는 삼일 하나님. 여러분 나 조금 더 보충되는 것들은 그 교재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시간 제한받아서 제가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누자를 보고 눕는 것이지 이렇게 초신자에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 소용없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만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과 그 제물을 온전하게 받은 그 성부 하나님이 또 하나라면, 이거는 또 십자가 대속의 개념이 또 없잖아요. 아니, 그 동일인인데, 지금. 이 달라야 뭐가 이 개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동일인입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주장은. 그래서 양태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이 우리가 이런 지적을 수많은 성경적인 오류를 발생해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정작 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요. 양태론을 반증하는 성경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막 제가 성경 구절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참 그게 만약에 그가 그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런 얘기고, 아니면 내 주가 내 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다 마찬가지 어디나 지금.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능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양태론은 동일인으로 간주를 하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중보도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데반, 예수. 예.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I was in the spirit, 대문자를 썼어요. 이 계시록 1장 10절. 근데 지방교회 회복성경은 소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명인 거예요. 여러 명. 그게 이제 하나가 내가 되는 거고, 지방교회 교인인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를 소문자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상호 내재, 그 상호 내재,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요, 잘 찾아보면요, 여기서 주장한 내용이 어디 가면은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어서 그래요. 예, 잘 찾아줘요. 그러니까 보면, 예, 보세요. 아까 삼일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 셋이 분리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항상 동시 존재하고 상호 내재한다. 한 분이 이곳에 있을 때 셋 모두가 이거 있다. 아니, 왜 하나라면서 왜 갑자기 셋을 표현하냐고요. 갑자기. 그가 그러면서. 3일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왜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 3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래서 성경, 또 다른데도 또 다른 내용 또 많이 이제 그 상충되는 내용들은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호 내재에 대한 반증을 하면은,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요한복음 14장. 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믿는다. 이 상호 내재, 상호 점유, 이 상호 침투 이런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3분설, 3위, 이 3일 이걸 주장하는 것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그 3분설이나 2분설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은 표현은 3분설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3분설과 우리가 생각하는 3분설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이고 2분설은 영혼과 육. 그건데 그건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그 공간, 장소 이런 것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3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3분설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3분설이 이단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3분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다른 거니까 이름만 다 같지. 예. 예, 그런 그걸 미리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사람의 책에는 계속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제가 지금 띄워들고 여기 인쇄해드린 이 사람의 쓴 책 이 내용보다도 한 30배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근데 그걸 다 여기 여러분들 드리려면 시간이 그것만 열거하려도
1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빼온 것입니다. 몇 가지만 빼왔어도 여러분들은 아 이거 잘못된 거네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존재 상호 내재. 자 그러면 이 좀 더 가서 자 이 3일 하나님이 3일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죠?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인 즉슨. 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쓰죠. 하나님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3일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 새 하나님 하나. 예.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한번 뵀어요. 워치만의 전집 1집의 7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 요 뒤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요. 이 사람들의 그 포인트는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부활 전까지는 이제 좀 이따 더 나올 텐데 뭐 날것 소리도 나오고요. 날것이랍니다. 예수가 부활 전에는 날것이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신성을 가져서 온전하게 됐다고 그런 표현이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 이렇게. 그래서 신성은 양태론 중에 하나님이고 인성이 육체와 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인성은 피조물이었고 부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관계없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려는데 내 자신이 죄가 있어. 그 사형수가 사형수를 고맙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목숨이 두 개가 아니니까. 두 개면 내 거 하고 내 거 또 하나 너를 위해서 그러겠는데 내 거 목숨이 하니까 내가 이미 그거 사형수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다른 사형수 대신 죽어줄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피와 물을 쏟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칭의 아니겠습니까? Justification,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 스티그마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도바울처럼 언제나 어느 곳에나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점점 Sanctification, 성화해가는 과정.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심플하고 너무 명확하고 클리어한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루이츠 벌코프가 기독론에 대한 그 몇 가지 중대 오류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책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복인 박사도 얘기했고, 이 조성만 그 조직신학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위드니스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까지는 이걸 꺼버리죠. 이불을. 조금 이게 조금은 더 낫죠. 예. 예, 그분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들화 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아직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났고 성결행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 영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분의 인성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들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던 그 말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반박을 한다. 이 말의 이 성경 구절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인간들의 인식과 이해로도 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
예수가 부활 전에는 온전하지 못해서 부활했던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저렇게 딴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더 보십시다. 예수가 피눈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성경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도들을. 왜냐하면 모르니까 저 사람들도 다른 걸 갖고 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을 갖고 와줘.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 저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다 풍자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하니까 알레고리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골로새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보세요. 예. 그리스도가 피조된 측면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원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그분은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증은 성경 구절 전부 반증이라는 것이 성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 많이 있어요. 이게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그거 그래서 아니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도 우리는 최종 결론은 답은 성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안 가면 안 가면 돼요, 우리도. 근데 이단들은 성경이 안 가고 있는데 거길 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 연구하니까 꼭 요 부분 때서 문제가 생겨. 여기 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성경대로 있으니까. 이게 벗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왜? 그건 이제 가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적당히 필요한 대로.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뽑아내고 저기서 뽑아내고 마음대로 그게 풍요하고 비유하고 풍자로 하려니까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인간론을 봅니다. 인간론. 인간론의 문제점은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혼육 그 3분자라고는 개념이 다른 거라고. 우선 영과 육과 혼이라고 하는 그 3분서를 주장을 한다. 예, 그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예, 그런 얘기를 쭉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당연히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사탄이 몸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자, 생명나무가 하나님이고, 선악의 나무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사탄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열매를 먹음으로 사단이 몸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전혀 인간론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죠. 예. 또 워치만니가 쓴 책에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감각은 몸 안에 간다 이게 3분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3분설이라고 우리 3분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3분설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3분설 이렇게 이런 공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세 부분 여전히 이런 얘기들을 네 형제 워치만 니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주 처음에 얘기했는데 워치만 니가 위드니시리보다는 낫지만 우리 측에서 볼 때 그러나 여전히 워치만 니도 이단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워치만 니도 여전히 신화사상과 3분절 양태론 다 주장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 여러분 그 교재가 제가 여기 와서 호텔에서 그걸 급하게 어저께 부탁을 하셔서 만드니라고 이제 좀 이렇게 거기에는 지금
히브리어나 그리고를 제가 좀 넣어놨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무슨 상용 문자가 지금 호텔에 컴퓨터에 폰트가 그런 게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테니까 이런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 뭐 충분히 뭐 영어는 내피셜링 아실 테고 뭐 마음은 칼비야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충분히 해드렸고 죄의 자수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칼디아가 여기 나왔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론입니다. 자 과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맞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 받는 것이죠. 근데 내 아들은 걔가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구원은 1대1이죠. 근데 믿음이 있으리는 단체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믿으면 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단체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 그 노아가 그 방주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여덟 명 노아하고 부인하고 아들 셋 며느리 셋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러면 노아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온 자가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노아의 직계 가족들 뿐이었잖아요. 다른 외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들어온 자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것인데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봐라 노아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과거 내가 속했던 무리의 문제가 추가된 것이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를 원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개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 아내가 믿음으로 내가 저절로 구원 얻어지는 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는 간단한데 이렇게 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건 이제 구원파의 종류 중에 한 부류 생명의 말씀 성교의 그 이복칠 본명이 이복칠이고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월호 때문에 유명해진 그 구원파 한 부류는 그 당사자인 그 권신찬의 사위 유병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파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박옥수고요. 그러나 숫자는 그 유병헌 쪽에서 이요한 쪽으로 많이 가서 숫자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활동은 박옥수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려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윤호가 이제 또 그 가계주주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교회하고 이렇게 그 지방교회 이런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단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개만 그렇게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여전히 여기도 하나님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되게 한다. 자, 변화의 목적. 이제 신화라고 그랬죠. 신화. 변화가 바로 그들을 신화를 한다고 해요. 변화의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과 완전히 똑같아질 때까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는 이제 워치만 리더 위드니 시도 다 똑같이 책에 이렇게 함께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 사람도 저 사람도
그래서 워치만리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동영상인데요. 위드니스리가 1994년 2월 20일 애나임에서 그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굉장히 몸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작 그 집회에 말씀을 많이 못 전하고 이제 뭐 형제들, 거기는 이제 목사는 아니고 형제라고 표현하죠. 예, 형제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순서를 좀 맞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얼굴이라도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사역이 단순 개인 사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형제들이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형제들이 해줬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죠. 근데 이제 요 중간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강의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이 위덴스리의 이 신화사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자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100보 다 양보해도 이 신화를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신의 성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디바인 네이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못 된다. 이렇게 근데 지내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찬송가예요. 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거 보면 이제 4절까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된다. 계속 4절 내내 이 사람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걸 찬송으로 해요. 조금만 들어볼까요? 들어보신 분은 있지. 아니 못 들어보신 분에서 조금만 들어주세요. 이게 이걸 빼야 소리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잠깐 소리만 이제 들어보십시오 한번. 노래니까 뭐 여기 이제 예, 이렇게 4절까지 계속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예,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말론을 보면요, 아니 종말론까지 왔네 벌써 내가. 아니 죄송합니다. 성경론인데요. 성경 전체를 이제 풍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게 다 비밀이다.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예,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이 오신 게 갑자기 오지 않는 거, 그분이 우리로부터 오실 걸 깨달아야 된다. 예, 그렇게 계속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자, 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익고 성숙할 때, 자, 이제 별소리가 다 나와요. 아니, 뭐, 무슨, 뭐, 뭐, 김치인가, 뭐, 뭐 배추 절였나요? 뭐, 익고 성숙하고, 뭐. 익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입고 성숙할 때 그것은 그분의 오심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재밌는 그 얘기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그 삼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결된 영 안에 산다면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한 부분. 자 삼일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잖아요. 근데 왜 또 그리스도 안에 완결된 영 안에 왜 이렇게 또 분리를 해서 써야 되냐 이거 제 말은. 삼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구분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잘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잘 판단을 못 하죠.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우물 안에 있으니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가. 뭐라고 해도 아, 이만희가 교육받고 나면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보혜사라고 그래도 아멘하고 믿으니까 그 상황이니까. 제가 그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보혜사라고 한다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믿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지금 내가 이게 사람은 미쳐야 살아요. 뭐에 미쳐야 살아야 되니까 미모에 미쳐 살고 뭐 명예에 미쳐 살고 뭐 돈에 미쳐 살고 뭐 부귀에 미쳐 살고 영화에 미쳐 살고 이왕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난 그래. 곱게 미치는 게 예수님께 붙잡는 삶이 곱게 미친 거라고 난 얘기는 하는데 그분의 신정을 우리 인성과 연합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신성을 우리가 가져서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성이 우리는 여전히 없고 여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죽은 종교잖아요. 지금 세상에 다 종교가 죽은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만 산 종교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고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서 천국으로 갈 거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가 재림하실 때 얘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 묘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엉뚱한 이런 소리들을 계속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교회론을 봅니다. 교회론은 이제 지방교회는 뭐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죠. 이것이 이 그 배타적이죠. 기성교를 바벨론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기독교에 속지 말자. 기독교에 허자가 많고 교회가 그렇다. 근데 자 이제 그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지방교회 홈페이지에 미국 지방교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고요. 자 이거 뭐 음녀 뭐 가라지 이 별소리 계속 다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야 자기네들이 이제 순수한 금등대인데 예. 자 순수한 금등대들이 자기들인데 우리는 혼합물이고 예, 바벨론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아, 이제 뭐 계속 같은 내용도 계속 이제 이제 재밌는 걸 내가 보여드리 아 이건 이제 사후천국 나왔구나. 예. 종말론 나왔습니다. 예. 지방교회는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예,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지상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건 이제 이단들은 여러 개 있는데 지방교회도 천국은 없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방교회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부정하고 이 지상 천국을 얘기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회복한다는 그런 그 쓰면서 그래서 회복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도 회복성교회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원이 이렇게 하늘에 관한 구원의 소망만은 아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천국 간다는 이런 얘기는 다 가짜다 이교도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데 그 도적같이 임한다. 자 보세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훔치기 위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지금 도적같이 온다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자, 그분은 쓰레기가 아닌 귀한 것들을 훔치러 오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쓰레기는 우리 기성교인이고
귀한 것은 지방교회 교인이고, 이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이거, 이 내용을 강의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네, 우선 첫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의미가 과연 뭘 이렇게 훔치기 위해서 오는 거냐,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깨어서 경성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오시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가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리 언제 오겠다고 하면 실컷 어? 못된 짓 하다가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말이죠. 바로 직전에 그냥 주여 그래가지고 그리 가면 이게 엄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보내실 때 도적같이 보내겠다. 아무도 모르게 어느 때 오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주님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자꾸 재림 날짜도 얘기하고 언제 몇 시에 온다 해가지고 뭐 그 또 그렇게 재림 날짜 정함도 거기 또 빠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뭐 재산도 탕진하고 가정도 깨져버리고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자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데 대해서 뭘 훔치기 위해서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훔치는 것은 바로 쓰레기가 아닌 귀한 것을 훔치러 온다. 아 이왕에 주님이 오시려면 그래 다 백보 양보해서 그래 훔치러 온다 치고, 아 이왕이면 왜 그렇게 어 훔치러 와 그냥 오면 되지 뭘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뭘 훔쳐야만 되는가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 내가 왔을 때 주님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네들은 귀한 거 되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이제 그 히브리 1장 3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그 지금 그 휘포스타시스는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에센스라고 히포스타시스 이거는 이제 퍼스널리티 인격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이제 서방교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쪽의 단어는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이쪽은 서방교회 신학자들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퍼스널리티와 그다음 이제 그 본질 그것이 이제 동방 걸로 하니까 one substance, three persons가 되고 서방 걸로 하니까 one essence, three persons. 나중에 그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세 인격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조금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도표로 oneness modalism 이 양태로는 이렇게 father is son, son is holy spirit, holy spirit is father. 그래서 God is always Father, Son, and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항상 함께 하나.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느냐? Father is God. Okay. Son is God. 예. Holy Spirit is God. 예, 하나님이니까 본질 하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Father가 Son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부는 성부에 하는 일이 있고 성자는 성자에는 일이 있습니다. 위가 달라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Holy Spirit이요. Holy Spirit is not Father.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본질은 하나. 그냥 하나님은 한 분 맞아요. 셋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하는 일이 다른 세 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세 분이 따로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금 거기다가 제가 책에 넣어드렸는데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성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다니엘 신론이에요. 근데 이제 다신론이 또 있어. 이거 이제 누구나 그 정반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몰몬교예요. 삼위일체는 성부가 엘로힘인데 이게 성자가 재밌어요. 성자가 구약에서는 여호와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거예요. 몰몬교의 그 삼위일체는 그런 삼위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을 내는 게 있죠. 그 인격도 셋이고 하나님도 본질도 셋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각자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나님이 있어요. 신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삼신이에요. 삼신. 삼일신이 아니고 이거는 삼신이에요. 말하자면은 세 개가 각자 따로따로 그렇게. 그 다음에 양틀은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인격도 하나 본질도 하나. 그래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부활절하고 오순절 이후에 그 예수가 성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 그것이 지방교회 그리고 성락교회 그 베레아 교리 그리고 스웨덴 보고 여기 스웨덴 보고 여기 본부가 있다면서 스웨덴 보고의 그 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인격은 셋인데 본질은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격에서는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인격에서는 상호 교류가 구별이 될 수 있어. 근데 본질은 하나요. 그분도 이분도 이분도 다 하나님.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클리어하게 좀 예, 삼위일체 양태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페르소나하고 이런 내용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용어를 다른 걸 썼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드니 쓰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위가 세 개라고 인격이 세 개라니까 그러면 세 인격으로 말한다 왜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그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교인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럼 아까 몇 시까지라고 그랬었죠? 반이라고 그랬나요? 반 지나버렸네.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 그럼 5분 내에 끝낼게요. 네. 정통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넌크리스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 교인들을. 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우리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진리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이 아닌 불신자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방교를 떠나려고 하면 위협하고 폭행도 합니다. 못 떠나게 막 저주의 말도 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너 죽게 될 거야. 떠나면. 이런 막 그거 잡니다. Watchman의 책, Within It의 책. 많이 있습니다. 자, 지방교회 목표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여기 이제 아까 그하고 다른 또 우리 그 찬송가입니다. 하나님 사람 되시면 생명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갈망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그런 찬송도 많이 합니다. 교단과 단체에서 고신에서 통합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도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지금 제가 링크까지 다 걸어드렸습니다. 잭스 박스가 77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 리서치 인스티튜트 대표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80년에 이단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분은 60년에 이 단체를 창설을 하고 초대 회장을 하다가 이제 74년도에 뉴저지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고 29년생인데 89년에 60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고 그 해에 이제 2대 헨크 헤너크래프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되고 나서 크리스찬 리서치 저널이라는 책을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We were wrong. 우리가 틀렸었다. 이렇게 지방교회의 이단이 아니다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방교회 교인들하고 논쟁을 하려면 반드시 그분들이 이 책을 갖고 나옵니다. 그냥 좀 많은 분들이 또 이 책 때문에 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질 이유가 없어. 왜? 헨크 헤너크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 사람이 바로 2017년 4월 9일 팜제 그 종료주일에 이스턴 오더독스 철치 그 동방정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개종했어요. 동방정교회 교인이야?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지방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방송도 하는 사람이에요. 방송도요. 예. 혹시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의 그 신앙은 아주 엉터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지방교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이런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 여러분 책에 그 링크를 다 걸어드렸어요. 그분이 이단이라고 한 그 섹션 링크를 다 걸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전혀 주눅들 이유도 없고 그렇게 너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결론합니다. 신론에서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그 신인 하빌론과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양태론을 주장한다는 것, 그리고 기독론에서 아폴로네리스의 그 신인 양성을 분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론에서 영혼, 육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3분법, 그리고 구원론에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 구원론, 그리고 성경론에서는 모든 것이 풍자, 비유, 비밀.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지방교회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교회론에서는 모든 예식과 직제를 부정하고 배타적입니다. 종말론에서는 내세 천국을 부정하고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방교회는 이단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